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 낮에는 해상에서 이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바람이 불게 된다는 사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갑니까? 아, 가야 한다고. 응? 꼭 가야 한다고. 어디로 가요? 제주도 하면 네. 올인의 촬영 장소. 어? 섭지코지. 오! 이곳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 누가 그래요? 내가. 시작자 말도. 나 못 믿어? 아, 못 믿어. 누가 믿겠어요? 나 이창명 못 믿어? 아, 선생님. 선배님, 믿을 수 있겠어요? 봐봐요. 한 번만 믿어줘. 가봐봐. 바람이 살을 헤이고 내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이 바람. 입으로 돌아와서 발가락 밑으로 빠지는 이 바람. 제대로 한번 가야 한다고 꼭 가야 한다고 섭지코지. 설랑거리는 바람을 따라 제작팀은 섭지코지로 향했다. 바람이 많이 불 것을 예상 제보자의 말대로 미리 뒷머리에 가발을 쓰고 오르기로 했다. 과연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이곳이 바로 이창명 연구소장이 많다고 추천한 섭지코지. 자, 이 정도 바람. 바람 불잖아. 여기가 바로 올인을 촬영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뭘 실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입어봐봐요. 입어봐. 자. 자. 이게 지금 제보자가 네. 머리카락에 날려가지고 뒷사람을 쳤다 그랬잖아. 네. 떨어졌다 그랬잖아. 네. 자, 오이, 어? 이걸 여기다 쫙 파고. 바람에 날려서 오이가 떨어집니다. 바람에 날려. 나, 파, 나. 자,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자, 나. 안 되겠다, 진짜. 절대 머리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힘을 하려 그래요. 봐봐요. 아, 연구소장, 믿었던 바람에 바람 맞았다. 평소 바람 많기로 유명한 섭지코지, 오늘따라 바람이 불지 않는다.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 저걸로? 백낙을 태워 못해라, 이게. 야, 머리를 좀 잘해, 뭘 날리는 대로. 아, 안 날리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바람 많이 부는 대로 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 간 거예요, 저랑. 이거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움직여서 머리카락이 오이를 치면 오이가 쓰러질까요? 머리카락으로 오이를 치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유. 주민들이 실험을 내 생각에는 와, 되게 많이 해. 오이를 제껴버려. 바람이 꽤 아, 그렇게 해버려요. 네. 아, 그렇게 해버려요. 아. 저기, 심심하니까 모델 포즈 하면서 해. 필요하잖아. 모델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빨간색, 이거 가능하다고 해. 그럼요, 먼저. 시간은 흐르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무심한 바람은 그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 둘 지치고 지쳐가는 상황. 제주도 사람 10명면 5명 바람 많기로 이곳 섭지코지를 추천해준다는데 도대체 오늘따라 왜 바람은 잔잔하기만 한 것일까? 온몸 멈춰버린 상황, 과연 새로 끝나는 것일까? 일어나. 어차피 일어나야 돼.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 문 닫을 시간 됐다고. 어? 나 한번 믿고, 어? 가자. 여기 아니니까, 가자 뭐 화이팅 해서 옮기자. 우리 이러다가는 입에 풍속 실어 완전히 만질 수 있으니까, 하나, 가자. 자, 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아, 하자. 어? 열심히 하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절경을 뒤로한 채 하우프는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계속되는 여정에 스태프들도 하나둘 지쳐가고 바람 많기로 소문난 제주도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 야속하기만 한데 그때 하우카 제주도의 바람을 이어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를 발견했다. 혹시 이곳에서는 바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분을 만날 수가 있거든. 누구요? 아이가 있어. 이거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분을 우리가 만나줘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빨리 만나러 가요, 그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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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단은. 혼자 없애. 아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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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나오신 분이시죠? 예, 저는 이곳 환경풍력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입니다. 바람에 관해서는 내게 물어라. 환경풍력발전소 이춘우 과장. 아유, 안녕하세요, 과장님. 근데 제주도는 원래 이렇게 바람이 심해요? 예, 여기 제주도는요. 네. 지리적 위치로다가 네. 섬이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바람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 바늘에 실을 간다고 네. 여기가 광역풍력발전소가 네. 왜 있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잘 찾아주세요. 바로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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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찾아 몰고 돌아 멀리도 돌아온 아우팀! 드디어 다시 한번 바람의 힘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바람을 기다리다 지친 스태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험 준비에 돌입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도 강한 바람이 문제 준비도 하기 전에 날아가버리는 상황 어머 머리 가요 시험 아직 못 봤는데 와 현재 풍속 10m/s. 여기서 잠깐! 10m/s가 감이 오지 않는다고쇼! 그렇다면 0부터 12까지의 계급으로 표현한 호버트 풍력계를 통해 잠시 설명을 하면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고요한 상태는 풍력계급 0! 나뭇잎과 가는 가지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깃발이 가볍게 날리는 상황은 풍력계급 3!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바퀴가 곤란한 상황은 풍력계급 6! 수목이 뿌리채 뽑히고 가옥에 큰 손해가 일어난다면 풍력계급 7! 따라서 현재 10m/s의 바람이 부는 상황은 풍력계급 6에 해당되는 된바람 상태! 대보자가 준 거 있잖아. 네. 머리가 길어서 이분이 머리카락이 날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대. 그 머리카락에 맞아가지고.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가발을 써보고 네. 어깨 위에다 물체를 올려놓고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 실험을 한번 해보자. 좋아,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그렇게 기다린 바람이 불어주고 실험 다시